133,7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는 동사는 2004년 설립되었으며 메가스터디의 계열회사로 대학생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기업임 동사의 사업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리트, H의학교육입문검사, MDT 등의 전문직 수험부문과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취득부문으로 구분됨 기존 사업에서 이미 검증된 다양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접목하여 중등임용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할 예정임.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1월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업 및 학원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대학원 입시 전문학원이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의 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M/DIT 법학 적성 검사 리트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 PIT 대비 등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 및 직영 학원 등을 운영함 대시 2016년 2월 중앙원격평생교육원 인수를 통해 일반 자격증 시장 진출 2018년 6월 PSAT 공직 적격성 평가 전문 매거 PSAT 런칭 등 사업 영역 확대 중 재무 대시 자격증 취득 관련 도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수강생 감소와 전문직 수험 부문의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법학전문대학. 변호사 시험 등 전문직 수험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오프라인 수강생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2일 기준 장마감 메가MD의 시가총액은 65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가MD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2위입니다. 메가MD의 상장 주식수는 2340만 7,077주입니다. 메가M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가MD의 퍼은 17.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0배. 3,1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 원. 71억 원, 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49억 원, 66억 원입니다. 메가MD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04% 사인이고 유보율은 483.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6.96이며 전일 대비해서 28.61 더하기 1.2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3.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 더하기 1.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